2022 WK리그 5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 경기를 경기에 앞서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김정미 골키퍼, 홍예지, 김혜리, 임선주, 장창, 장슬기, 이세은, 이민아, 정설빈, 최유리, 강채림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은상무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연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하지 골키퍼, 박현아, 서인경, 송다희, 한아름, 권한을, 김민진, 박예나, 심효정, 최다경, 이정민 선수가 오늘 경기 출전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홈팀 인천현대제철, 지난 서울시청과의 원정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3득점을 기록하면서 보은상무를 이 최전방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던 초반 2연패의 분위기를 조금은 바꿔낼 수 있을지 조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빨간색 유니폼의 인천현대제철, 오른쪽 노란색 유니폼의 보은상무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높게 띄워보냅니다. 전했습니다. 하지 골키퍼, 그리고 뒤쪽에서 이세은의 슈팅은 높게 벗어났습니다. 네, 또 그런 좋은 기억을 살려나간다면 오늘 경기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보은상무가 되겠습니다. 강채림 가운데로 내줍니다. 이민아 슛! 벗어납니다. 이민아 왼쪽으로 벗어나는 슈팅. 안쪽 침투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지금 강슬기가 앞쪽으로, 최유리 빠릅니다. 최유리 박스 안쪽 스텝 오버 꺾어줍니다. 안쪽으로 슛! 막힙니다. 하지 골키퍼. 자 지금은 강채림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뒤쪽에서 이런 패스는 좋지 않은데요. 전지 패스 공간이 생겼습니다. 정설비 띄워보냅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슛! 막힙니다. 이번에도 하지 골키퍼. 여전히 박스 안쪽입니다. 반칙선언 되지 않습니다. 펼칠 수가 있겠죠. 김정민 골키퍼. 이정민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전방 압박. 자 굴절. 두 명이 에워쌉니다. 빠져나옵니다. 연결합니다. 뒤쪽에서 임선주의 커버가 있었습니다. 살짝 긴 느낌이 있는데요. 송다희 공을 끌어내고 있는 이민아입니다. 이민아 그리고 반대편 길게 뽑아줍니다. 뒤쪽으로 갔습니다. 강채림 골키퍼 나와 있습니다. 내주면서 아하 집중력 보여주는 보은상무입니다. 하지 골키퍼가 이 첫 클리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뒤쪽으로 현대제철 2022 WK리그 5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보은상무는 이 왼쪽에 있는 한아름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펼쳐나갔고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이 수비를 철저하게 가져가면서 전반전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반면에 인천현대제철은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펼쳐지겠습니다. 조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노란색 유니폼의 보은상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 인천현대제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편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살짝 길었습니다. 자, 지금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정민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권한을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동료 선수가 뛰어갑니다. 권한을 직접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으로 박현아 잡았습니다. 슛! 펀치! 김정민 골키퍼의 선방이 나옵니다. 자, 박현아 선수가 파포스트를 보고 왼쪽으로 갑니다. 이민아 직접 갑니다. 이민아 슛! 골대를 때립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공경기가 되겠습니다. 끌어나오는 김혜리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정설빈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여줍니다. 낮게 갑니다. 흘려줍니다. 잡아놓고 이민아 아하 터치가 길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의 경기를 펼쳐야 되는 WK리그들의 모든 선수들인데요. 유네인 빠릅니다. 유네인 잡아냈어요. 올려줍니다. 뒤쪽 슈팅 막힙니다. 또 한 번 슛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이세현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후반전 71분을 향해 가는 그 시점 속에 김은숙 감독입니다. 정유진, 최유리. 최유리 밀어줍니다. 아크 정면 정설빈 돌아섰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정설빈 연속 경기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셀레브레이션까지. 네, 최인 선수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윤혜인 장슬기 꺾어줍니다. 박스 안쪽 정설빈 슛 막힙니다. 하지 골키퍼 더 이상의 실점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공을 돌리고 있는 인천현대제철 전방으로 띄워서 보냅니다. 잡아놓고 정설빈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5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0. 인천현대제철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4연승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치열한 경기가 전반전부터 펼쳐졌었고 양팀의 골키퍼인 김정미 선수와 하지희 선수 간의 이 맞대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